예로부터 장성 너머의 외부 민족, 특히 서쪽과 북쪽의 민족은 강력하고 용맹하여 한족은 그들에 대적하는 것이 언제나 힘겨웠습니다. 3대에는 허윤이 있었고 진한 시대에는 흉노가 있었으며 수당 시대에는 돌궐의 기세가 대단했지요. 이후에도 토번과 회을이 강세를 유지하다가 거란과 여진, 몽골의 세력이 차례로 커졌고 마침내 송나라 때에 와서 그 위협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북쪽에는 거란이나 여진, 서쪽에는 토번이나 당항이 있어 사막과 초원까지 영토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몽골의 상황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한탁주가 금나라를 정복하겠다고 나선 1206년에 몽골에서는 40세의 태무진이 초원을 통일하고 강력한 몽골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내부를 정비한 징기스칸은 1211년부터 중원에 진출하여 금나라를 토벌하였고 4년 후 금나라는 중도를 빼앗기고 남하하여 별량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몽골은 중원의 땅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중도를 공략한 징기스칸이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여 북쪽으로 돌아간 것을 볼 때 몽골인들은 아직 유목민족의 약탈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몽골이 본격적으로 중원으로 진출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징기스칸 사망 후 1227년 우구데이 칸 시기에 금을 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태사 모교화에 의해서입니다. 그는 중원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학살과 약탈이 낙후된 방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점령 지역에 대한 통치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군대의 기강을 어미잡아 점령지의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하였고 한족 세족들도 포섭하였죠. 아울러 조세, 농사, 호적, 소송제도, 군현 설치 등 현실 정치에 필요한 제도들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은 유약했던 송나라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몽골은 오고타이 제위 기간에 비로소 유목민족에서 정주국가로의 이전을 시작했다 하겠습니다. 쿠빌라이가 대칸이 된 과정은 몽골 제국 2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쿠빌라이가 대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용어를 하나 짚고 넘어갈 텐데 잠저라는 용어입니다. 잠저는 잠룡이 연못에 산다라는 뜻으로 몽골의 황제가 즉위 전에 지내던 사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쿠빌라이가 즉위한 후 그의 책사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잠저구신이라 하지요. 쿠빌라이의 잠저구신은 붕케 대칸 시절 쿠빌라이가 중원 공략의 명을 받았을 때 조직된 것인데 가장 많을 때에는 60-70명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 학식과 재능이 풍부한 한족 사대부들이었으며 몽골족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죠. 쿠빌라이가 중원 진출에 성공한 것은 잠저구신이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인데 쿠빌라이는 이의제의를 역이용한 전법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쿠빌라이는 대칸 즉위 전부터 이미 중원을 공략하고 서남 지역을 돌며 송해 남방 멍국 대리국을 멸하는 등 경험까지 풍부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원에 진출할 능력을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쿠빌라이가 즉위하여 몽골은 치밀한 남하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그가 유학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몽골은 유목 생활을 접고 중원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상적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1267년 송나라에서 항복한 장수 유정이 쿠빌라이에게 예로부터 천하를 통일하지 않은 제왕은 정통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언하였습니다. 유정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자신이 귀순한 새 왕조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배신자 신세를 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쿠빌라이는 이미 유학을 받아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신을 따라 정통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북방의 오랑캐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죠. 따라서 유정은 먼저 양양을 공격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양양을 손에 넣고 한수를 따라 장강에 진입하는 작전이었죠. 강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가는 이 전략은 예로부터 북방 왕조가 남하할 때 쓰던 전략인데 송태조도 남방의 여러 번진을 평정할 때 이 노선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사천 송나라의 군사력은 이미 동쪽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류에 있는 송군을 출병하여 증원할 경우 이것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므로 전력 손실이 클 것이 뻔했기 때문에 유정의 이 전략은 남송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계획이었습니다. 영경의 조정에서 이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유정의 제안을 받아들인 쿠빌라이의 선택이 몽골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시 남송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264년 이종이 죽고 도종이 즉위하였는데 당시 재상은 진회, 삼위원과 같은 간신 가사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황제의 신임을 받고 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유가 악주의 포위를 뚫은 공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위협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죠. 일례로 그는 자신의 수하를 시켜 거짓으로 몽골군이 하타에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고 전했는데 조정 대신들은 혼비백산하였고 도종은 오로지 가사도에게 입궐하여 시국에 대처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가사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임안으로 돌아왔고 겨우 26세에 불과한 황제에게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가 안전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죠. 이렇게 남송의 정치는 간신 가사도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고 물론 전쟁 패배의 이유를 모두 가사도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이후 펼쳐지는 몽골과의 전쟁에서 가사도는 뛰어난 간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자국 남송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공을 세우게 됩니다. 1267년 유정의 제안을 받아들인 쿠빌라이는 남하를 시작하였고 1268년 유정과 아주가 양양에 도착하였으며 송 조정은 양양을 수비할 인물로 여문안과 여문덕 형제를 보냈습니다. 아주 역시 뛰어난 지휘관이었는데 그는 양양의 보급로가 한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수를 차단한 후 양양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문덕은 양양이 10년을 버틸 군수물자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포위 소식을 전해들은 송조정은 고달을 증원군으로 보내려 하였는데 가사도가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황제에게 숨겨왔는데 이곳에 지원병을 보내면 사태가 시끄러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도 추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양양을 지키던 여문안 역시 증원병을 받을 경우 자신의 무능이 증명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거꾸로 조정에 자신이 대승을 거뒀다는 거짓 보고를 하여 증원군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남송 멸망기 신하들은 국가의 안위보다 자신의 영달에 몰두하는 자들이 많았고 황제는 천하의 대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른 채 가사도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양양의 군인과 백성들이 강한 의지와 투철한 투쟁정신으로 무장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양양은 포위된 상태로 6년이나 저항할 수 있었지만 황제가 황제가 아니고 신하가 신하가 아닌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 전쟁에서 송나라가 승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은 천재지변에 대한 방어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나 전염병, 인구팽창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했지요. 따라서 그들은 물자가 부족해지면 물자가 풍부한 중원의 농업국가를 침략하여 필요한 물품을 획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이래 중국의 왕조에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임금과 신하 모두가 북방민족을 유교, 즉 인과 예를 모르는 오랑캐로 볼 뿐 그들이 무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지요. 따라서 북방민족이 공격에 실패하면 성벽을 높이 쌓는 봉쇄정책을 취하며 그들과의 교역을 아예 차단하거나 제한적인 무역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은 국력의 강성함에 의지하여 무역을 북방민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했으며 이를 위험을 피하는 방책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장성은 한족이 자신들과 북방민족이 서로 다름을 공식 확인한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는데 모두가 같은 중국이라 말하려면 장성을 먼저 부수고 주장해야 이치에 맞지 않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